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의 준전에 나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옛날 찬송가로 235장.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내일 있을 우리 문금자 장로님 전국 간송 예배 잘 준비해서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박길석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같이 하시고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 새벽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 김희준 집사님 고마워요. 아침에 딱 이 코드를 낮춰줘서 부르기가 너무 참 편하고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20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오르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를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난히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그리면 참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점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 밀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좀 띄워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늘 바람이 이 호수에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이렇게 불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마치 확성기처럼 쭉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온 사람들 중에 뭐 귀머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 귀 있는 사람들이 왔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귀가 있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게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에게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기도 시간에 참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갈릴리 서북쪽은 비옥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것이고 그분들은 씨를 뿌린 경험들이 대부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스라엘 밭농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어느 농부가 바보같이 길가에 씨를 뿌리고 바위에다 씨를 뿌리고 가시밭길에다 씨를 뿌려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그럼 사람들이 그럼 멍청한 농부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토지는 누구 거라고 얘기하죠? 토지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농사는 9월에 비가 오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파전하기 전에 모든 밭에다가 불을 놔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그걸 불을 태워서 한다고 해서 화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을 다 태운 그 지위에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농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밭은 그 공동적으로 소유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 곳은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라고 하는 구분을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집과 저 집을 나누는 밭 고랑이라든지 그 이 집과 저 집 밭을 나누는 길밭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터에다가 그냥 다 같이 이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이렇게 막 사방으로 뿌리는데 길도 있었겠죠. 돌도 있었을 거고 가시밭 길도 있는데 그냥 그 전체에다가 그냥 다 씨를 뿌리면 씨를가 바람을 타고 이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 좋은 밭이 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넓은 밭에 막 씨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밭이라고 하는 곳엔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뿌리온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1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으로 뿌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좋은 사람에게만 뿌려져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나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길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가는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도로죠. 고속도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속도로를 차가 지나가요.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은 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바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설교가 똑같은 시간을 이렇게 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급한 사람, 예배 끝난 다음에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말씀이 길게 느껴집니다.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라고 느껴져요. 그들은 빨리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자기가 원하는 곳, 돈을 벌러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만 신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에는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웅덩이에 담지 않고 그냥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길가에 뿌려져 있는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밭이라고,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탁탁 튀겨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의 설교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가 이랬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성향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씀은 듣는데 좋아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딱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한 65세 정도 되신 분을 만났었습니다. 교회를 지금 안 나가시고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 교회를 안 나가세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자신이 보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쭉 밥 먹으러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다 밥 먹으러 교회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밥 먹으러 오는 분들도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밥 먹으러 오셨다가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돌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 말에 동의 안 하니까 다음으로는 좀 더 심한 말을 하셨어요. 교회 와보니까 세상에서 대우 못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우 받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꼴비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럼 세상에서 대우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천대 받아야 되나요? 세상에서 대우받는 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더 열심히 섬겨서 대우 좀 못 받는 분들이 대우받도록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이미 마음속에 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그분을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돌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밭길은 말씀을 받습니다. 가시가 우거진 가운데 씨를 뿌려놓는데 씨가 열매를 맺고 올라가려고 하면 가시에 눌려서 어떻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탐욕과 욕심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로 따지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찌르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물질 만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도 잘 안 자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탐욕이 가득 차있는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또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분명히 밭이었는데 밭에 길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죠? 네, 분명히 옛날엔 길이었는데 길이 없어진 것도 있어요. 옛날엔 바위였는데 다 쪼개져서 가로가 된 것도 있어요. 가시밭길이었는데
가시밭길이 언젠가 가시가 다 사라졌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영원히 다 계속 길이 아니고요. 돌이 계속 돌이 아니고 가시밭이 계속 가시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뿌리다라고 얘기하면 돌도 그 밑에서 뿌리가 계속 떨어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 돌도 깨지고요. 가시도 걷어내기 시작하면 가시도 거두어지고 길도 어느 순간에 옥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떠오르는 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 오렌지 연합교회를 2002년도에 왔을 때 그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냥 길가였습니다. 그냥 미국에 공부하러 오기는 왔는데 잘 데가 없으니까 오렌지 연합교회가 그때 문을 늘 열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길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모습이 해병대 옷을 입었죠. 머리는 폭탄 맞은 머리 했죠. 뒤에는 큰 배낭을 맸죠. 그러니까 그때 교회에서 기도하던 청년이 있었는데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밤에 급하게 교회를 갔어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잘 데가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너무 인상이 좀 안 좋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말투도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하룻밤을 교회에서 자라고 얘기를 하고 갔죠. 하룻밤을 잤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김성봉 집사가 그 친구를 데리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김성봉 집사 그리고 지금 텍사스에 가는 차신이라는 친구 그리고 그 친구가 셋이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마웠었는지 그 다음 주에 예배에 참석했고 청년부 수련회에도 참석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게 돌짝밭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은지 무슨 얘기만 하면 이렇게 탁탁 튀어지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식을 좀 자주 했는데 성찬식 때 성찬기가 돌아가도 단 한 번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오렌지 연합교회가 참 좋았던 게 교회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냥 끝까지 그 청년을 섬겼습니다. 신념이 간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 청년도 참 교회 어른들하고 청년들한테 참 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길이 돌밭이 되었고 돌밭을 지나자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돌이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고요. 말씀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교회를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목적 앞에 교회를 가는 시간도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을 들어간 다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마다 샌디에이고에서 오렌지 연합교회로 오면 여전히 교회는 그를 반겨주었고 사랑하는 친구로 또한 교회 젊은이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군대에서 세 번 세례받았는데 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우리 어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묵상을 하는데 저 사람은 돌짝이다. 저 사람은 길이다. 저 사람은 가시밭이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어쩌면 그 친구는 진짜
아름다운 옥터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실 목사가요, 누가 듣는지 잘 모릅니다. 듣는 것 같은데, 좋은 얼굴로 이렇게 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사람 있습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 돌밭이 많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전혀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 수십 년 믿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밭이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들어갈 그 순간까지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듣는다, 이 사람은 안 듣는다, 그건 우리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길밭에, 그 돌밭에, 그 가시밭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계속 뿌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어쨌든 내 안에 있는 돌도 깨고 가시밭도 깨고 길도 깨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강호진 집사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은혜더라고요. 이걸 쓰는 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 아들 얘기도 할게요. 예석이가 그거를 한글로 다 썼어요. 또 저한테 너무 은혜였어요. 말씀을 자꾸 변하면서 우리의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삶을 조금씩 기경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허탄하게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어쩔 때는 번잡함 같아서 길밭 같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하여 우리 안에 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욕망과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가시밭길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밭을 기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께 올릴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기영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